증권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부동산 신탁과 발행 어음, 해외 투자 등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전통시장 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민선 기자입니다. 권용환 금융투자협회장이 부동산 신탁사의 종합부동산 서비스 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부동산 신탁사가 단독으로 재래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정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1가구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주택조합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단독시행 1사업대행에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부동산 신탁사는 전통시장법 제41조 등으로 인해 재래시장의 조합원이나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만 시장정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개발이나 조합을 대행한 재개발, 재건축 시행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국에 1,000개가 넘는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전통시장 재개발 사업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재건축 사업 같은 게 오히려 보면 중소서민, 또 중산층 영향을 관계되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난 5월 금융투자협회는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재고 방안 및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간접 투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와 관련한 개선안을 향후 5개월 내에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빡센 뉴스 장민선입니다.